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농원에 다녀왔어요. 동형 다육식물 두 개를 사왔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동형 다육식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방울복랑이 키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샀을 때는 이거보다 방울복랑도 집에 들여오면 복을 많이 불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엄청 큰거 샀었어요. 만 원짜리 이상.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처음에는 잘 크더니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막 둥글둥글한 잎들이 뚝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여름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들여왔지만 방울복랑은 이제 지금 세 번째는 실패하지 않고 키워보려고 한번 데려왔어요. 방울복랑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드리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방울복랑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베이비 핑거 때문에 나왔어요. 이 베이비 핑거는 제가 오늘 이 호리병 같은 요 제가 이거 난을 키우던 요 병인데요.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요 병에다가 이렇게 베이비 핑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키우는 방법은 분갈이를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약간 연분홍색과 약간 보라색 비슷한 그런 색을 띄어요. 참 예쁘죠? 지금 꽃망울도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어요. 베이비 핑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 핑거의 학명은 파키피덤 마츠카예. 요거는 삼색 교배종이에요. 파키피덤 에케베리아 세덤 속의 삼색 교배종으로서 이 파키피덤의 성민유, 오비페룸하고 정야, 데렌베르지, 그리고 구슬얼기, 모르가니아 눔. 요세 개가 부모입니다. 베이비 핑거는 약간 웃자락에 키워서 줄기를 만든 다음에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 키운다면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그리고 병충해에도 아주 강력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저희 이웃님이 오랫동안 키웠지만 고생한 적이 없다는 이런 베이비 핑거예요. 키우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 키우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좀 알고 키우려고 이렇게 정보를 알아놨습니다. 여기에 한 2년 정도는 빠르게 자라고요. 그 이후로는 요 오래된 뿌리는 다 자른 후 새뿌리를 내려서 키워야 한답니다. 화분은 제가 오늘 이 화분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요 베이비 핑거는 화분은 길쭉한 화분이나 호리병 모양에 키우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또 이렇게 난을 키우던 호리병 모양 비슷한 길쭉한 화분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네, 요거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여기 화분 준비했고요. 요거는 이제 화분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를 좀 준비했어요. 스티로폼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깔망, 굵은 마사, 잔마사, 다육이 흙을 준비했습니다. 분갈이 하려면 포트에서 꺼냅니다. 좀 포트가 굵고 큰 거라서 요거는 잘 빠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잘 빠지지가 않을 때는요,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내줍니다. 핀셋으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면은 잘 뽑아지네요. 네, 이거를 이렇게 일단 하엽 정리와 뿌리 같은 거 정리를 해줍니다. 하엽 정리할 때 손으로 닿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핀셋으로 하엽 정리를 해줘요. 이게 지금 밑에 보면은 쪼글쪼글거려요. 그쵸? 이게 지금 위에는 싱싱한데 밑에 잎은 하엽은 굉장히 이렇게 쪼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하엽이 쪼글거릴 때 지금 물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한 다음에 한 일주일에 요거는 저면간수를 해줄 겁니다. 뿌리 정리를 좀 해주고요. 아직 목대가 그렇게 크게 형성은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제 큰 화분에다 키우면서 목대까지 형성하면서 예쁘게 키우면 이렇게 목대까지 형성돼서 이렇게 밑으로 쫙 자라면은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요거를 심으려면은 일단은 망을 집어넣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화병이 좀 호리병 같아가지고 좀 길어요. 요렇게 기를 때는 길고 좀큰 화분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이게 배수가 길기 때문에 배수총을 좀 많이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굵은 마사로 다 깔기보다는 먼저
요거를 좀한 4분의 1 정도 넣어줘요. 스티로폼을 요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깔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수층이, 여기 스티로폼이 배수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티로폼 위에다가 또 굵은 마사로 배수층을 더한번 깔아줍니다. 굵은 마사도 한 4분의 1 정도 깔아줍니다. 4분의 1 정도 깔아주게 되면 이제 거의 반은 됐습니다. 여기다가 배수층을, 요게 이제 좀 깊으니까 조금 더해주기 위해서 소립마사도 조금 넣어줘요. 조금만 넣어줍니다. 소립마사는.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화분 크기 정도의 배수도 잘 되게끔 화분 크기 정도의 그 흙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다육이 흙은, 여기 다육이 전용 배양토. 배양토에다가 후추하고 계란 껍질, 당근물 섞어서 좀 말려준 거고요. 그리고 계란 껍질도 좀 갈아서 넣었답니다. 여기다가 흙을 일단 담겠습니다. 흙을 담아줘요. 키를 봅니다. 흙을 담아주면서, 요거는 좀 이렇게 높은 화분이니까, 키를 높은 화분이니까요. 높은 화분이니까 흙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죠? 키를 보려면 흙을 조금 더 담아요. 담아서 이렇게 가운데 뿌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요 정도면은, 수영이 예쁘게 나오겠죠? 요 정도면. 그래서 요 정도 뿌리를 여기다 깊숙이 넣어주고요. 흙을 위에다 채워줄 때는 모종삭보다는 이런 숟가락으로 채워주는 게 좋겠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수영을 가운데 딱 잡아주고요. 흙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 흙은 좀깍 채워주는 게 좋겠죠? 이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탁탁 털어줍니다. 털어주면서 요 수영을 잘 잡아주려면 흙을 조금 더 넣어줘요. 흙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탁탁 털면서 흙을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영이 예뻐졌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조금 더 다져줘요. 다져주기 위해서는 뿌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흙을 다져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핀셋보다는 여기 나무젓가락이 부드러우니까 이걸로 가장자리에 뿌리가 다치지 않게 흙의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져줘요. 다져주면서 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흙이 밑으로 또 이렇게 분갈이하고 나서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흙을 꽉 채워줍니다.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분갈이할 때딱 단단하게 채워주면은 흙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죠? 채워준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잔마사를 깔아줘야 되겠죠? 잔마사를 깔아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물줄 때 흙이 튀지 않고 대 모양이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잔마사를 한번 깔아줄게요. 깔아줍니다. 이쁘게. 모양이 훨씬 예쁘죠? 잔마사를 깔아주면. 저는 이렇게 색깔 있는 돌도 깔아봤지만 이 잔마사를 깔아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잔마사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돌은 다육이나 식물한테 그렇게 색깔돌이 좋은 건 아니래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연적인 돌. 소립마사를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굵은 마사를 위에다 올리면은 다육이가 다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립마사를 올려줍니다. 다육이 베이비 핑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요 예쁘게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베이비 핑거
키우는 법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이비 핑거가 완성이 됐고요.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베이비 핑거 이름표요. 네임태까지 달아주면은 분갈이가 완성됐고요. 베이비 핑거,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 핑거는 온도는 5도에서 30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월동 온도는 3도 이상이면 됩니다. 햇빛은 직광을 좋아해요. 직광을 좋아하며 그래야 옷자람 없이 강하게 자랍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아까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보여드렸듯이 밑에 잎이 쪼글쪼글해지면 그때 요거는 확연하게 밑에 잎이 쪼글쪼글해져요. 그래서 요 밑에 하엽이 쪼글쪼글해지면 요거는 저면 간수를 해주면 좋습니다. 호리병 같이 긴 화분에 저면 간수는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채워줘요. 그러면은 저면 간수가 되겠죠? 겨울에는 특히 저면 간수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동형 식물에 가까워요. 왜냐면 파키피덤하고 에케베리아, 세덤소 세 개를 교배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형 식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 분을 또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분을 내고 있는 것은 거의 동형 식물이에요. 동형 식물들이 조금 값이 비싸고 굉장히 예쁩니다. 꽃도 예쁘게 피우고, 요게 이제 꽃이 완전히 피우면 요 안에서 빨간 꽃이 나온다고 해요. 나중에 꽃이 나올 때는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양제, 비료는, 제가 이제 분갈이 할 때도 아까 식초하고 계란 껍질, 그 삭힌 물, 그거를 섞어줬고요. 이제 그 섞어졌을 때는 흙을 반드시 말린 후에 그때 이제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계란 껍질, 말린 것도 갈아서 여기 분갈이 할때 흙에다 놓줬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영양이 있는데 또 이제 영양이 수시로 필요할 때는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저는 이제 천연 영양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료 같은 거 파는 거 이런 거보다는 천연 영양제를 줘보니까 다육이나 식물들이 굉장히 빛이 나요. 빵실빵실해지고. 그래서 저는 천연 영양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액비인 경우는 이렇게 저면 간수할 때 같이 넣어서 물주기 할때 넣어서 같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는 요거는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병충해에 강한 식물이니까 두 달에 한번 정도 살충제를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병충해에 약한 그런 다육이들은 한 달에 한번 제가 뿌려주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와 특성, 키우기 방법을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